네, 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구케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요가는요, 우리 뭉친 어깨와 목, 등을 조금 풀어주는 동작, 릴렉스 시켜주는 동작들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우리 평소에 직장에서 오래 앉아서 업무 보시거나 아니면 학생분들, 오래 앉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시원하고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따라할 수도 있으니까요. 편하게 한번 보시면서 가볍게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입니다. 양쪽 다리를 가부좌로 편하게 앉으시고요. 양손은 무릎 위에 올려서 척추를 길게 세울 거예요. 양손 끝을 엉덩이 옆에 내려주시고 오른손을 왼쪽 귀에 가져갑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고개를 오른쪽으로 가볍게 기울여줘요. 이때 우리 어깨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오른 어깨 편하게 낮추시고 왼손 끝을 조금만 더 꼼지락꼼지락 걸어가 볼게요. 그럼 오른 귀와 어깨가 길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원해집니다. 그대로 가만히 계실게요. 셋, 둘, 하나. 자, 그 상태에서 시선은 오른 무릎을 바라봅니다. 오른 손바닥은 머리 뒤통수에 가져가시고요. 고개를 한 번 더 아래쪽으로 지그시 기울여주세요. 귀 뒤에서부터 우리 목선 뒤쪽 라인이 길어지는 느낌이에요. 오른 어깨 낮추시고 셋, 둘, 하나. 천천히 끌어올려 주실게요. 반대쪽도 반복을 해볼 겁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에 아래쪽으로 지그시 끌어내려요. 마찬가지 어깨 올라가면 안 되고 어깨 끌어내려 주시고 손끝 멀리 보내 꼼지락꼼지락. 자, 그대로 시선을 왼쪽 무릎에 바라봅니다. 왼손바닥 머리 뒤통수 아래쪽으로 내려주실게요. 이때 조금 더 자극을 원하시면 오른손을 멀리 악수하듯이 뻗어 보실게요. 그리고 기와 어깨 더 멀어지게 끌어내려 주세요. 셋, 후, 둘, 후, 하나. 천천히 돌아오셔서 정면 바라보시고 손 가볍게 내려줍니다. 왼쪽으로 밴딩을 주시고 다섯 카운트, 그리고 사선으로 밴딩을 주시고 다섯 카운트. 자, 두 번째 동작입니다. 양손 깍지를 껴주실 거고요. 숨 들이마실 때 양손을 머리 위로 번쩍 끌어올려주세요. 양쪽 팔뚝이 귀 뒷선으로 멀어지고 턱 끝을 당겨 바닥을 멀리 바라봅니다. 숨을 마실 때 가슴을 부풀려 주시고 내쉬는 숨에 꼬리뼈부터 등을 둥글게 말아내 손바닥을 정면으로 밀어내세요. 어깨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 어깨 지그시 낮춰 가슴 쪽으로 끌어내리시고요. 배꼽을 등 쪽으로 쭉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등을 홀쭉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손바닥은 정면으로 밀어냅니다. 고개는 가볍게 떨어뜨려 봅니다. 셋, 둘, 하나. 다시 숨 들이마실 때 연결이에요. 머리 위로 가져갑니다. 내쉬며 고개를 떨어뜨려 바닥을 바라보시고 마시는 숨에 다시 가슴을 정면으로 바라봐 내쉬며 등을 둥글게 말아내 시선은 바닥 바라봅니다. 어깨 내려주세요. 후. 다시 마시면서 머리 위로 가져가시고요. 내쉬며 손을 가볍게 풀어내 천천히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호흡이 짧아지면 안 됩니다. 숨을 짧은 숨 말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긴 숨을 가져가 보세요. 의도적으로 소리를 내셔도 괜찮아요. 내쉴 때 최대한 얇고 긴 호흡을 뱉어내듯이 숨이 도저히 안 새어 나올 때까지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내쉬는 숨에 등 왔다 갔다가 한 번이고요. 그거를 총 다섯 번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슴을 앞뒤로 왔다 갔다 했다면 이번에는 양쪽으로 사이드 밴딩 동작 들어가실 겁니다. 자, 양손을 머리 위로 가져가세요. 깍지를 꼈고요. 천장 쪽으로 쭉 뻗어냅니다. 숨 들이마실 때 양쪽 팔꿈치를 접어내 머리 뒤통수로 가져갈 거고 오른 팔꿈치를 아래쪽으로 내려줬어요.
이때 어깨가 많이 타이트하시고 굳으신 분들은 이 동작 자체가 불편해지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손을 가볍게 풀어도 괜찮아요. 자, 우선은 깍지를 껴주시고요. 이 팔뚝이 머리 뒤통수에 왔어요. 그러면 고개를 드러내 팔뚝을 밀어내 보세요. 숨들이 마실 때 가슴이 부풀려지고 내쉴 때 천천히 반대쪽 오른쪽으로 밴딩 줘 보세요. 이때 인상 찌그리면 안 돼요. 어깨가 아파요. 벌써 아프단 말이죠. 이렇게 말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안 가도 괜찮으니까 조금 올라오셔서 고개를 들어보세요.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셋, 둘, 하나. 그대로 천천히 숨들이 마실 때 올라오시고 손바닥이 머리 뒤통수에 다시 돌아갔어요. 반대쪽 해보겠죠? 왼쪽 팔꿈치를 아래쪽으로 낮추고요. 고개를 마시는 숨에 드러내 뒤통수로 팔뚝을 밀어냅니다. 너무너무 불편하시고 손이 찌릿거리시면요. 거기서 가만히 멈추고 계셔도 괜찮아요. 마시는 숨에 가슴을 부풀리고 내쉴 때 왼쪽으로 밴딩 줘볼게요. 이때 복부가 무너지면 안 되고 상체 따라가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 볼게요. 어깨 낮춥니다. 셋, 둘, 하나. 천천히 마시면서 돌아오시고 손을 가볍게 풀어내는 거예요. 자, 이 동작은 다섯 번 호흡을 진행을 하실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천천히 돌아오셔서 머리 쪽으로 가져오시고 한 번 더 들어가실 거예요. 오른팔이 아래로 고개를 들어주고 오른쪽으로 밴딩을 줍니다. 오른쪽에 다섯 카운트로 세 번 하고 돌아오셔서 왼쪽에 다섯 카운트로 세 번을 진행을 하시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동작 배워봤고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조금 묵직하고 어깨가 아프시더라도 천천히 따라해보시면 가벼운 어깨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